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파월 의장은 간밤 국제통화기금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긴축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는 5월 FOMC 회의 때 50BP 인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을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5월 FOMC에서 이 빅스텝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특정 시기와 특정 금리 조정 폭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월 CPI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 3월 기준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물가가 더 고공행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또 간밤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긴축 우려에 요동을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5월 FOMC는 다음 달 3일에서 4일, 이틀간 열리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시장의 움직임들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주들 최근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8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88억 달러를 웃돌았고요. 작년 1분기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3월 매출은 처음으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항공주들의 본격적인 호조는 이제부터일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여행객 급증의 수혜를 받아 2분기 흑자 전환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 2분기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올해 전체 비행 일정은 2019년의 94%에 이를 것이라며 거의 모두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는 경쟁사인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간밤에도 뉴욕 증시 항공주들 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리오프닝 주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공급망과 물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은 벤처 투자 프로그램인 산업 혁신 펀드를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펀드는 공급망과 물류, 고객 주문 처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단 1차 투자 대상 스타트업으로 작업자의 부상 가능성을 경고해주는 웨어러블 단말기 생산업체 모듈이 선정이 됐고요. 뒤이어서 재고 관리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과 물류창고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네 곳에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마존은 리오프닝에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더 나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추가 러시아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간밤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선박에 미국 입항을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이번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군사 지원에 1조 원 정도, 또 경제 지원에 6,200억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의회에 추가 경정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렇게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많은 여파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이번 소식과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 네 가지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